자, 제가 오늘은 전통기법 기초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50cm를 파야 돼, 1m를 파야 돼, 이런 의문점을 이제 많이 가지게 되죠. 땅이 얼지 않는 깊이까지 파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땅이 얼었다, 녹았다, 그러면 지반이 약해지죠. 거기다가 기초를 세우게 되면 기초가 내려가겠죠. 약해지는 거죠. 이게 맞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땅이 얼지 않는 깊이까지 파되 생 땅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된다. 여기가 지표라 그러면 여기에 뭐 식물들도 자라고 뭐 나무도 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땅을 막 헤집어 놓으면 약하겠죠. 이 부분이 뭐 50cm가 될 수도 있고 뭐더 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얼지 않는 깊이까지 파야 되고 생 땅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된다. 그게 1m가 됐건 2m가 됐건 삽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고착화된 땅.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파보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생 땅, 아주 오래된 땅. 계속 압력에 의해서 눌리킨, 압력에 의해서 계속 다져진 땅. 그런 땅을 이제 생 땅이라 그러는데, 거기까지 파줘야 됩니다. 여기가 생 땅까지 팠어요. 그러면, 여기다 잡석을 넣고 다짐을 하는데, 잡석을 막 넣습니다. 보통은 뭐, 책에는 뭐, 한 20cm 정도 넣고 다지라 그러는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더 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잘 다져지지. 여기에다가 잡석을 넣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잡석만 넣으면은 틈이 클 수가 있으니 여기다가 작은 틈에 들어갈 수 있는 뭐 모래도 넣어주면 좋고요. 뭐 흙도 일부분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옛날에는 그 생석회를 같이 해서 넣고 다졌습니다. 생석회를 넣으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은 단단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다집니다. 위에서 이제 막대기를 이용해서 내리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달고라 그러죠. 달고. 달고지를 이용해서 밑을 단단하게 치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콤팩트라 그러나? 콤팩트를 이용해서 다다다 떠는 거를 이용해서 다질 수가 있죠. 이렇게 다져 올라가면 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얇으면 얇을수록 좋다. 조금씩 넣고 다져야지 잘 다져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다져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틈이 없어야 됩니다. 다질 때. 대충 다지면은 이 공간들이 다 메꿔지지 않겠죠. 잘 다져야 됩니다. 꼼꼼하게. 이런 공간에 틈이 없어야지 되는 거죠. 틈이 있으면 언젠가는 세월이 지나면서 하중에 의해서 어떤 충격에 의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틈이 메꿔지는 거죠. 그러면 기초석이 같이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생땅 위에다가 해야 되는 거고, 다질 때도 틈이 없게 다져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집을 지었어요. 집을 이렇게 기초를 한 거죠. 기초석을 올리고 기초를 했죠. 지정을 해서 흙을 다져서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생 땅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틈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배수로입니다. 배수로. 매우 중요한데요. 이세 가지 다, 사실 다 중요합니다. 10년에 한 번이나 20년에 한 번씩 오는 큰 자연재해를 생각해야 됩니다. 루사맴이나 홍수, 집중호우, 그리고 지진, 이런 것들 생각해야 됩니다.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을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막 침수가 될 상황까지 오게 되죠. 그래서 배수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바로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빠져야죠.
집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배수로가 잘 안 돼 있으면 기초 쪽으로 물이 스며들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지반이 살짝 내려가든가 힘의 균형이 깨집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배수로를 꼭 잘 해놔야 된다. 바로바로 빠질 수 있게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양양에 있는 친구 집 같은 경우는 옆에가 논이에요. 그래서 축대를 쌓아서 집을 지었는데 8년 정도 지나서 집이 반쪽이 났습니다. 살짝 갈라지기 시작하다가 매년 조금씩 더 갈라지는 거예요. 새로 지었으면 연락이 왔을 텐데 아직 안 했나 봐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짐을 잘 못해서 한쪽이 이제 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충 다져가지고 틈이 많았던 거죠. 실제로 이 버림을 친 이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데, 한 10cm는 안 되고 한 8cm, 7cm 정도 되는데 이 밑에가 지금 다 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상수도관을 찾기 위해서 이거를 뿌레카를 해서 파본 경험이 있는데, 이 콘크리트 층하고 이 바닥에 있는 흙층하고 이만큼 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 오므로 인해 가지고 습기들이 머금고 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땅이 점점 내려갔던 거죠. 이 콘크리트 판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도 상수도 때문에 제가 타일을 깨면서 밑에를 봤는데 거기도 이만큼 떠 있습니다. 밑에 흙하고 떠 있어요.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이 아궁이, 이 집의 아궁이도 보통 옛날쯤 아궁이가 좀 돼지보다 낫죠. 밑으로 쑥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배수 시설이 여기가 안 좋아서 집중호우가, 작년에 비 엄청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 미처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아궁이 쪽으로 물이 다 들어왔었어요. 아궁이 이 옆에 사람이 이 앉을 수 있는 공간에 옆에다가 관을 하나 묻어놨어요. 저쪽으로.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건 어쩔 수, 할 수 없으니까, 집을 뭐 뜯어가지고 새로 짓기 힘드니까 그냥 들어오는 물을 그냥 받아서 빼낸 거예요. 관을 묻어가지고. 배수시설이 이렇게 안 좋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럼 언젠가는 지반이 점점 내려가면서 기초가 흔들리고 집이 기울어지겠죠. 심한 경우는 갈라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잘 해뒀다가 집을 지을 때나 이렇게 꼭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땅이 나올 때까지 판다, 틈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배수로 잘해야 된다. Thank you.